아쉬웠지만은 앞으로 헌정의 유상은 조선조 세종 10년에 60세 이상 문신들 원로들을 기로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정 자문을 받고 국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임금이 기로사에다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국정에 반응을 시켰어요. 그래서 조선조가 5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유지 관리해 왔다는 것은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것이다. 중국 역사를 보면은 보통 한 2, 3년 이상은 가지는 못했는데 조선조는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갔어요. 그건 문신 60세 이상의 원로들을 기로사라는 관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받고 국정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조선조가 5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유지 관리해왔다. 이런 것을 교육상은 때 앞으로 헌정에는 대통령이가 관계요로에서 헌정의 자문을 받고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새로운 회장을 모시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. 유상 제고 차원에서 그런 구상들을 김문 회장 평소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헌정 유상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. 또 사제를 털어서 어려운 회원들도 도와주고 이제 여생을 보람있는 그런 생활을 마치겠다는 아주 결연한 각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김여아 원로의 부의자 그리고 부처 저와 같이 몇 사람들이 사양하신 것을 몇 달 동안 거쳐가지고 겨우 수락을 받아가지고 오늘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우리나라 국정에 큰 위반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헌정이가 될 것이다. 이런 것을 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.